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유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2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뭐 한창 재지고요. 코드번호 009460입니다. 자, 한창 재지. 아, 이게 뭐 일단은 뭐 매물대가 좀 두껍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나쁘진 않다. 이렇게 뭐 동시에 좀 많은 말씀들을 그동안 좀 드려왔었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 수급 자체가 최근에 조금 좀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미약하지만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 좀 대응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결국에 수익만 나면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제 대응을 좀 살짝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듭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분할 매수로 한번 지금쯤 좀 분할해서 아래 이런 지지구간들 좀 체크를 하면서 더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해야지, 더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해야지,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약간 이런 감정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라면 한번 여기에서 베팅을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셔도 됩니다. 뭐 1, 2 거래일 정도 지켜보셔도 지켜보시다가 대응을 좀 하신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때쯤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 지지구간을 좀 받쳐주고 지지구간을 좀 받쳐주고 한번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좀 이때 베팅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분할 매수로 한다고 했을 때좀 성급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할 매수로 한다고 뭐이 정도 기다리지 뭐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예전에는 좀 테마주라고 좀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테마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였으니까 이전에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테마라고 보기보다 이제 실적 개선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우리 이전에 제가 처음에 브리핑을 좀 드렸을 때, 아니 코로나 때문에 택배, 골판지, 백판지 이런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자, 수요가 증가되는데 대형재지까지 화재가 나가지고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어. 자, 우리 수요가 증가됐다. 자, 수요가 100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시장의 수요가 100입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100개예요. 근데 이제 공급. 자, 공급 같은 경우에서 100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배라든가 우체국 택배, 뭐 배달 이런데 뭐이뭐뭐 용지, 택배 상자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형재지가 빠지면서 대형재지가 한7%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7% 정도. 자, 7% 정도라 그러면은 93으로 떨어졌죠. 떨어졌죠. 근데 시장의 수요가 더 증가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택배 수요, 배달 수요, 연말 수요, 그런 것들 좀 증가되면서 택배 수요가, 배달의 수요가 더 증가됐어요.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들이 더 올라갔어요. 일시적인 부분들이죠. 일시적인 부분들. 자, 공급은 떨어졌는데 수요까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일어나죠. 우리 마스크 생각을 해보세요. 마스크가 처음에는 800원인가? KF94. KF94 이게 800원인가? 약간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650원짜리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전에는 막 2,000원, 3,000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자, 너도 나도 살려고 하고 집에 재놓고 쓰려고 하는데, 수요는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상승을 해요. 이게 시장 논리입니다.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이 있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야 된다. 근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마스크도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결국엔 따라가고 나서 지금은 많이 안정됐죠. 많이 안정이 됐죠. 자, 이런 우리 마스크를 생각을 해보면은 택배 용지, 배달 용기 이런 것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접근했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수요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인데 수요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배달 공급 가격이 올라가겠죠. 우리 경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대. 경매도 살려고 하는 그런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뭐 옥션 경매 뭐 그런 것들, 부동산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못 받쳐주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자, 뭐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정책, 아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자, 배판지 포장지 수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택배 수요 증가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포장지의 고급화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근데 자, 동사는 노후화된 이용기 설비 처분에 따른 대체 투자 수익성 향상 목적으로 생산절벽 증산에 780원을 악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 2022년 생산 설비를 더 늘리려고 하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풍제지 있잖아요, 신풍제지. 아, 신풍제지는 지금 평택공장 산업 종료가 되면서 지금 한창제지로 기계를 넘겼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는 이건 테마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좀 감성적인 부분들. 자,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는 신풍제지의 기계 설비를 갖고 와서 세폐 일단은 캐파 자체가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원재료인 펄프와 폐지 가격이 하락 요인으로 원가율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중국에서 우리 폐지를 이제 재활용하라고 좀 이제 주워다가 좀 어르신들이 납품을 좀 해주면은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재활용 업체들에 좀 판매를 하든가 이거를 좀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버릴 거는 버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할 건 폐기물 처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중국에서 이 폐기물을 받아주지가 않는다라고 하고 인천 같은 매립지에도 이제는 우리 매립지가 포화다.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받아주진 않는 거예요. 처리가 곤란하죠. 처리가 곤란하니까 일단은 뭐 폐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처리가 곤란하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폐지 가격이 떨어지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폐지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 그래서 오히려 이게 주요 원재료가 펄프이 폐지입니다. 가격이 떨어지죠. 하락 요인. 자 너도 나도 매입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매입을 하지. 폐지 우리 재료니까. 그렇게 폐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0원에 우리 수요 올라가기 전에 500원이라고 할게요. 폐지 가격이 우리 100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2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기존에 판매를 하면은 한 장당 뭐 300원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폐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가율이 개선이 됩니다. 150원. 자, 그럼 350원이 남죠. 자, 근데 판매 가격이 올라가네. 550원. 자, 그렇기 때문에 400원이 남아요. 나이스죠. 똑같이 10개를 팔아도 옛날에는 300원이 남았는데 똑같이 한 개를 팔아도 다른 기업들이랑 똑같이 10개를 판다고 하면 옛날에는 3,000원이 남았는데 지금은 4,000원이 남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한창제지 다른 제지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포장용지, 골판지, 백판지, 포장용지, 택배용지 그런 기업들. 자,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3분기입니다. 3분기가 12%까지 올라왔어요. 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런 수요들은 줄어들진 않았죠, 아직. 내년 1분기도 이어갈 수도 있다. 4분기와 1분기까지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일단은 이 영업이익률 개선이 되면은 똑같은 걸 팔아도 그 마진이 높아지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 주당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실적이 증가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그 우리 인쇄 용지라든가 우리 좀 뭐라고 할까? 산업 용지 있잖아요. 여기 우리 A4용지 필지를 이렇게 하는 이런 용지.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단가 마진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지, 폐지, 인쇄 용지 이런 기업에 따라서 산업적인 특성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실적에 따라서 옥석 가르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풍제지 이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현명한 투자를 하자고요. 자, 근데 지금 보통 이런 경우에서는 차트를 씹어먹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돼요. 자,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인데,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전에 좀 테마적인 움직임을 좀 보였다 보니까, 매물대가 좀 두꺼워요. 사실 이거 올라왔을 때도, 여기서도 매물대가 좀 두껍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상단 부분에 매물대가 좀 두껍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물대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갉아먹고 올라가라고 있는 거 아닌가.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시적인 부분들 관점에서 이 기업을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종목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많이 없는데 이런 논리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 많이 없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이전에 좀 테마적으로 보였던 종목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을 때 시기적인 부분들 매물대를 좀 조정을 좀 보일 수 있지만은 뭐 조정은 뭐 크게 염두를 안 하셔도 될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영상 초반에 우리 어떻게 지금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좀 이제 자리를 잡는지 지우간 버티는지 그런 것들 좀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부담 매수라든가 좀 이제 살짝 좀 주의하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또 내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일단은 그래요. 저는 뭐 집에서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즐거운 크리스마스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명절이래 연휴 보내시기 바라고요. 금토일 이렇게 쉬고 월요일에 브리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드리고 계시거든요.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 매일매일 저희가 종목을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12월 1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시면 쭉 내려오다 보시면은 댓글로 저희가 9시 전에는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9시 1분 누리텔레콤 현재가 8,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9,060원 그리고 손절가 8,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렸고 9시 2분 현지 엘리트 현재가 3,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090원 손절가 2,860원 그리고 9시 4분 형지 INC 현재가 1,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85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6분에 누리텔레콤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자, 형지 엘리트도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형지 INC도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종목들 좋은 흐름들 이어갔습니다. 자, 원래 보통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수익을 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지금 좀 추천을 받으시면서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들,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들 설명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률 같은 경우는 다 공개를 하거든요. 장중에 또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줬는지도 알려드리고 수익률 같은 것도 매일매일 저희가 추천드린 내역들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100% 수익은 낼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